네, 교수님, 저희 지금 바로 밑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오늘은 부동산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아유, 뭐, 별로. 뭐 저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요새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최근에 나온 7.10 대책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최대 6% 세율 적용. 그러니까 고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6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최대 70% 부과. 내년 6월부터는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2년 안에 되팔아도 60%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 단기 임대 및 8년 장기 임대 주택 등록 제도는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걷어들인다.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뭐 기능과 또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너무 집값을 잡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달성하기 힘든 그런 목표에 너무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그런 과다한 선택들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현재 정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 같아요. 무주택 소유자들이 최소한 하나의 집은 갖게 하자. 1가구 1소유. 이런 취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있어서도 안 되고. 아하. 그리고 사실은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은 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서 요구하는 방향성은 아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은 말 그대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뺏어서 일가구,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나눠줘야지 시장이 바람직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모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 국민들 가운데서도 지금 정부가 집중하는 국민들은 그쪽 같아요. 집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직 집을 못 샀는데, 나보다 먼저 집을 산 사람들은 미리 사놨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큰 소득을 가지게 됐고,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 나는 더욱더 거기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졌고, 부동산 시장에 뒤늦게라도 올라탈 수도 없고,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 하나와 상대적 박탈감. 아니, 나집좀못산거 가지고 왜 이렇게 소득 격차가 커져야 되느냐. 부동산 경제 양극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두 가지 불만들을 정부도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징벌적 과세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한도에서 과세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내실 수 있을 것인지. 글쎄요, 뭐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시장이 변할지 몰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뭐 가격이 오를 때 주택을 구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누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4년을 갖고 있고 8년을 갖고 있은 뒤에 시장의 주택가격이 정말 지금처럼 오를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8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자본 차익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떠나버려야 될지 아닐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이 가격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시점에서 네. 어? 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조만간 전에 금융위기 있었던 때처럼 네. 혹은 외환위기 있었던 때처럼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전체적인 경기 전반에 악화를 가지고 와서 네. 그게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게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 그러면 네. 뭐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도 주택을 살라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 지금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갈등이고 인식인 거지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 주택시장의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까지 모든 거를 그 극단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부동산 불패 신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부동산 않아요? 불패하자. 강남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200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2013년까지 거의 실거래가로 따지면 20% 떨어졌어요. 네.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정부 시작 때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3년 만에 50%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지. 네.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아니에요. 패해요. 서울 부동산도 패할 수가 있다. 아,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의 그 보금자리 공공 분양 물량을 서울시 인근에서 엄청나게 늘릴 때 나타났던 현상이 강남 집값 하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뭐 지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불펜이 아니니 사실은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번에 뭐 그린벨트를 푸냐 마냐에 관련돼서 과거에 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시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그때 이제 이 보금자리 주택의 그 문제 공급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공공 임대주택도 결국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공공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뭐 자기의 소비의 여력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겠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민간 임주택에서 가격 결정하는 그런 구조는 가장 높은 가격을 비딩하는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공 임대주택은 어쨌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수혜를 보고 네. 하여튼 유입을 시켜버리니까 네. 여전히 시장에는 집을 살 금액이 높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 민간 임대주택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게 민간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아.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80%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과거에 공급이 되고 그건 이제는 뭐 사유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지만 어쨌든 싱가포르에도 20% 되는 민간주택 시장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요. 네.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네.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30%는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원하는 민간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이나 혹은 임대료 안정을 가져올 거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다주택자나 뭐 개투자자나 이런 분들을 그냥 시장 원래 맡겨놓자. 그래야 시장이 순기능을 하면서 돌아간다. 뭐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순기능 있죠. 네네. 다주택자의 경우에 근데 시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뭔가 N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태적인 시장으로 보면 내가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못 가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시장은 계속 가구 수가 늘거든요. 네네. 그럼 그 가구 수가 느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늘려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뭐 어떤 사람 주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곳에 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이런 합리적인 시장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을 움직여가는 힘이 계속 생산 늘려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그런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그동안 막 싸우다가
야, 이제 좀 합의해서 재건축 아파트 뭐 취합을 진행을 하자. 그러고서 몇 년 지나면 재건축 아파트가 뭐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2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서 새롭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생산을 위한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입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뭐 올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되고 나면 뭐 역전세란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네. 가격 안정 효과가 발생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수요 억제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 그럼 눌러. 네. 그럼 가격은 올랐는데 눌려지지도 않지만 공급까지 이어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뭔가 시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주택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이 오른 힘에 따라서 뭔가 투자 행태가 벌어지는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네. 물론 뭐 그 안에서 뭐 글쎄 뭐 갭투자라고 나는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전월세 주택 기본적으로 갭투자의 성격이니까 네. 자기의 뭐 좀 그 보이지 않는 돈을 합쳐가지고 뭐 투자하는 사람들에 따른 투기적인 행태는 부분적인 거고 네. 그것 때문에 뭐 다주택자의 뭐 20년 십몇 년을 갖고 임대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모든 주택들을 뺏어가지고 무주택 줘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뉩니다. 교수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들 증세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면 정책 효과도 안 난다. 확실하게 과세를 공격적으로 더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도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입장은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불로소득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택 가격이라 갖는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자산 가치일 수도 있고 수입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주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팔고서 다른 집을 산다 그러면 네. 갖고 있는 어떤 수입만큼을 들여서 다른 집을 사야 되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불로소득으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양측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주택의 기본적인 가계의 성격이거든요.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럼 실수요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서 살기 위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뭐 세종시에 갈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무원의 경우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서울시 주택을 팔아버리고 세종시만 남기고 이럴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어떤 보유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가구가 양쪽에 져야 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안 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3%의 이자라 그러면 네.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임차가구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고 네. 가장 극단적인 뭐 6%의 그런 종부세율을 정말 부과를 한다 그러면 결국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용 가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3%거든요. 네. 아파트에서의 어떤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네. 그럼 어떻게 봐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매긴다 그러면 가장 맥시멈 매길 수 있는 게 3%예요. 그래야지 내가 벗는 임대 수익을 최소한 내 돈을 더해서 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수님 근데 저희 부동산 말고 부동산만큼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들 부동산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못 들어온 사람들은 못 들어와서 불만인 것이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왜 계속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느냐 하고 불만인 것 같고, 그건 뭐 좀 더 뭐 부동산 외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오르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가격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경제 성장기를 지나고 인구 구조에 있어의 성장기를 지나서 인구도 축소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네. 뭐 일본의 사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 여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네. 한 뭐 4, 5년 전만 해도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뭐 김수현 그 뭐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 그런 상황이 또 올지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매몰돼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고 네. 정부의 입장에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에 대한 투자의 수익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안 하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기적인 어떤 상황인 거지 네. 여태까지 어떤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가격도 안 오르는데 무슨 주택을 사? 그러면서 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시기들이 많았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네. 사이클이. 그래서 최소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주택 시장을 다룰 수 있는 그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지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화두와 정책적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국민들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 다주택자의 경우 1%밖에 안 돼서 네. 뭐 1%는 사람이 아닌가요? 1% 그리고 또 1%에 대한 사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1%의 사람의 자식들과 손자들 그 집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 1%밖에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정부의 어떤 선택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방향성인 거죠. 최소한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 정부의 큰 정책 기조는 사실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조 위에서 교수님께서 그럼 해주실 만한 조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조로 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안정시키는 거는 원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재건축을 건드리기 힘들다 그러면 고용중심지 주변에 그래도 대량으로 신규주택을 또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 쓸 수 있는 신규택지고 그게 이제 그린벨트고 뭐 이럴 테니까 그나마 이명박 정부 때 강남시장에 그 안정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뭐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린벨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뭐 엄한 그린벨트가 아니라 네. 강남권에 있는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문제는 서울시랑 정부랑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오늘 기사를 보면 다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서울시는 그건 안 된다 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될 거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공급 물량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는 뭐 지금 정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급 물량들을 최대한도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서울시에 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3년 넘게 서울시에 맡겨서 된 게 없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서울시에 있어서의 이런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최근까지 서울만의 독주였거든요. 서울만의. 경기도까지도 사실 타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누르고 풍선효과로 퍼져버린 상황이었어서 사실은 이 서울시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서울시는 정부 여당, 그 당시 정부 여당은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3기를 하면서 그 뉴타운 재개발 구역 400개를 해제를 해버렸으니까 사실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급원을 다 잘라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네. 재건축에 대한 억제도 함께 이발이 됐지만 그래서 네. 서울시가 만든 상황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요. 지금의 어떤 서울의 문제를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가장 고용 중심지는 뭐 5층, 15층으로 남아 있고 저 멀리 뭐 화성 동탄을 가거나 뭐 수원 쪽으로 가게 되면 4, 50층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잘못된 도시 공간 구조예요. 네. 이 고용 중심지 주변에 사람들이 고밀로 살아서 이 통근에 대한 어떤 시간 비용이나 금전적인 비용이나 환경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토지형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있어서 시장이 계속 뭐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를 하고 고민을 요구하는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돼 안 돼 잘라버렸던 게 서울시의 선택이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뭐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그거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어느 시점엔가는 뭐 어느 쪽이 망하던 시장이 꼬꾸라지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수요 억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손대기 힘들다라고 하면 네. 뭐 그나마 공급업계 관련된 부분은 뭐 서울시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확대된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네. 정부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집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정부의 좀 탓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청년들이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청년에게 뭐 돈 주고 청년에게 집살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학자적인 관점에서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하면 네. 이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자기가 생애 주기 동안 이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쌓아가면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만들어졌던 빚을 갚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고 또 소득이 더 많아지면 추가적인 주택을 가지고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가면서 노년기에 그 임대소득으로 없어진 소득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사이클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80, 90년대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집, 내 집 갖는 그런 단계였었죠.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너무 부동산이 과열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거고 30대들이 지금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뭐 그거를 뭐 지금 해당되는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피해보는 계층이 있어요. 자원은 유한하니까. 네. 그래서 뭐 30대 청년층에게 뭐 신규 로또가 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 분양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면 지금 열심히 일해서 40대, 50대 자산을 쌓아서 집 한 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40, 50대의 주택을 못 가지면 노년기에 임차가구로 남아있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부담이 커져요. 그때는 정말 극빈 노년층이 되는 거고 그런 극빈 노년층에 대한 부담은 젊은 계층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배려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청년층에게 내 집 하나 갖는 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다른 계층들이 있는 거고 그 희생에 대한 계층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청년층들이 나중에 40, 50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유지에 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게 바람직한 선택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결국 이 사회 전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뭐 짧게나마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럼 뭐 다선적으로 현상도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상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다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만들이 많고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겨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정책적인 선택, 뭐 정부의 선택, 또 언론의 선택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각각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그런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긍지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북돋아 가면서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겠죠. 넌 나쁘고 넌 나쁜 놈이니까 빠져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그런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이슈가 있으면 교수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